이때는 안 된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메시지만 툭 던져주는 거예요. 불편해. 지금까지 저 소복이는 짓는 거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거나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. 그쵸, 그냥 어이 주지 마! 이 정도만 했단 말이에요. 오늘은 상당히 그 액션을 취해주니까 네. 저 소복이가 당황하는 것 같아요. 당황을 하고 있어요. 네. 불편하다고 표현하니까 저 친구가 막 짖는 게 그렇게 뭐 그렇지는 않는데, 그죠? 이때는 보호자, 아빠 보호자님 저한테 와서 뭐 주먹 인사 한번 해보시죠. 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유, 안녕하세요. 좀 가까이 좀 와주시고. 와주시고, 좀 더 와주시고. 이러면서 보호자님이 가면 제가 따라갈게요. 네. 이게 어떤 느낌 주고 싶냐면, 우리 너 짖지 마. 너 그렇게 하지 마. 내가 초대한 사랑이야. 일로 와주세요. 라고 따라가면 되거든. 따라가면 되거든. 친구 같은 경우도 한 역할을 해주세요. 네, 외쳐주세요. 이렇게 외쳐주세요. 그리고 그때 다시 일어나서 다른 데로 가보세요. 근데 이게 의외로 지금 저 친구가 뭐가 있냐면 밀쳤을 때보다 떨어질 때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받아요. 뭐 이 말은 그 요구적으로 짖었었던 경험이 좀 많은 게 같아요. 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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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짱! 이런 거 있잖아요. 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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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짱! 이런 거 있잖아요. 이래요. 예. 짖지는 않고 말을 말해요. 말을 말해요. 그게 짖는 거죠. 그런 개들이 지금도 보면 보호자님이 밀쳤을 때 되려 밀치는 게 피드백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차라리 관계를 끊는 게 제한테는 더 충격인 것 같아요. 응? 저기 있네. 제가 좀 움직여 볼게요. 아! 꽁 대신 닭인가? 꽁 대신 닭인가? 이번에 그냥 이렇게 움직여보죠. 지금 뭐 한참 짖었으니까. 이렇게 짖을 때는 저 친구가 막 저를 보고 짖거나 뭐라고 하진 않네요. 왜냐면 기본적으로 겁이 있는 친구여서 얘가 1대1로 위협사항인 것 같아요. 아, 요때 우리 아드님 옆으로 그냥 가버리세요.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게 있어요. 저를 보고 짖고 싶고요. 엉뚱한 카메라 감독님이 저한테 1대1로 당신 나가! 라고 못하는 게 많아요. 아, 네. 아 그렇구나. 성질은 부리지만 쫄보네. 또 다른 데로 가주세요. 어머. 또 다른 데로 가주세요. 어머. 종원아. 기뻐하면 안 돼. 네? 너 지금 좋아하고 있는 거지? 아니, 그... 감, 너 좋지, 막 기분 막. 예, 오랜만에 이렇게. 야, 너 그러면 안 돼. 네. 지금 약간 좀 난 쿨한 아이. 난 너가 봐도 별로 좋지 않아. 뭐 이런 느낌을 안 돼. 그래, 여기서 마음 약해지면 안 돼. 지금 엄마, 아빠가 나가버렸잖아요. 맞아요, 그러니까 이제 아드님한테. 자기 살 길을 찾는 거예요. 걔들이 저런 머리가 굉장히 빨라요. 아, 그러니까. 이번에는 이렇게 할게요. 그러면 종원이가 이쪽으로 가고 아빠가 중간에 껴서 종원이 옆으로 못 가게 하는 거를 좀 해볼게요. 종원아 한번 이리로 가볼까? 그다음에 아빠는 올라가지 않더라도 이쪽으로 딱 와서 앉아보세요. 앉아보고 오면은 손으로 밀쳐주세요. 내밀쳐주세요. 잘하셨어요. 잘하셨어요. 그 정도로 또 밀쳐주세요. 잘하셨어요. 네, 잘하셨어요. 이게 공격성이 심한 아이라면은 막 벌써 뭐 물고 뭐라 했을 텐데 심한 아이는 아니고 그냥 약간 감정을 조절하는 거를 좀 많이 못 배웠다는 느낌. 지금도 저 친구 표정을 보면 되게 당황해야 한다, 그죠? 그런데 지금 보호자님하고의 관계를 살짝 좀 정리를 하는 것만으로도 이 짖음이 없어진다.